제가 컴포스 SV 나노를 사용하면서 느끼는 점이 이 가격대에 좀 만나기 어려운 로드라는 점이었습니다. 가장 큰 점은 가성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컴포스 SV 나노는 한국 필드 여건에 맞춰서 개발된 로드입니다. 제가 출시 전부터 테스트를 참여를 했었고요. 지금까지 컴포스 SV 나노 위주로 낚시를 진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배스를 만났고요. 그리고 눈여겨볼 만한 게 테스트 과정부터 제가 지금까지 이 로드를 주력으로 사용하면서 단 한 번도 부러진 적이 없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배스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이터들이 결국은 이 낚싯대가 어떤 것인지를 의미해 주는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특히나 가격대가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대에 구성되는 로드치고는 아주 고사양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초급자뿐만 아니라 중급, 고급자까지도 이 로드를 쓰는데 아주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가성비를 추구하는 낚싯대, 그리고 한국형 필드에 맞춰 설계된 낚싯대, 네.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와, 그나마 커. 그나마 커.